안녕하세요. 저는 한솔재즈 입사 4년차 자항공장 기술개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현 책임입니다. 한솔 엔지니어의 삶은 어떤지 브이로그로 촬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과 함께하는 한솔 브이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솔재즈 자항공장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식당에 도착을 하면은 이렇게 제 이름이 써있는, 보이시나요? 네, 제 이름이 써있는 조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식 챙겼으니까 사무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무실에 도착을 했고요. 저희 그 기술 개발에서 하는 업무를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신제품 개발이나 뭐 원가 절감 또는 뭐 데이터 출장, 데이터 분석 이런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할 업무는 오전에는 랩 코팅이라는 거를 할 거예요. 그 코팅하는 방법을 오전에 소개해드리고 오후에는 품질 관리 실험실에 가서 그 코팅한 종이에서 인쇄를 해보고 인쇄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인쇄 적성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전에 수익 검사실 가서 실험하는 거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익 검사실 한번 가시죠. 저는 이제 수익 검사실에 들어왔고요. 오전에 실험을 하는 메어코타라는 기계인데, 이게 저희가 랩에서 코팅이 되는지 잘 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점검하는 코팅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전 업무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배합비에 맞춰서 컬러들, 부재료들을 정량에 맞게 배합을 완료를 했고, 이제 옆에 있는 교반기 통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교반 후에 그 컬러를 메어코타로 코팅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교반기는 말 그대로 그냥 컬러를 혼합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컬러를 가지고 메어코타에서 코팅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위에 컬러를 올리고 앞에 보이는 이 블레이드 날로 컬러를 깎아서 이 종이 위에 코팅을 올리는 방식으로 코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코팅량을 조절하는 방식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압력계가 있어요. 블레이드 날의 왼쪽 오른쪽 압력을 조절을 해서 압력을 세게 하면은 코팅량이 적어지는 그런 방식이고, 두 번째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코팅 스피드를 조절을 해서 코팅량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컬러가 올라가서 발라진 모습이고요. 이 종이를 가지고 일정 크기로 잘라서 오븐에 한 3분 정도 건조를 시킨 다음에 무게를 재서 컬러가 몇 그램 정도 올라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단은 한 종이를 110도 건조 오븐에 3분 동안 건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무게가 1.187이 나왔고요. 환산을 해서 평량을 구해주게 됩니다. 평량을 환산했을 때 38.19g이 나왔고요. 이거는 코팅이 된 종이기 때문에 코팅이 안 된 원지의 평량을 빼주면은 코팅이 몇 그램이 올라갔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코팅량이 될 때까지 아까 했던 작업들을 반복하면서 진행해주면은 오전 과제는 끝입니다. 반복 실험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식사하고 충분해서 좀 쉬다가 여기 보건관리자, 저희 회사 보건을 담당하고 계시는 보건관리자 염기병 선임님이랑 옆에 이제 기술개발 막내 한승현 선임. 승현 선임은 신입사원이시니까 여태까지 근무하시면서 좀
이런 거 좋았다 이 정도. 저희 선배인 김재현 책임님께서도 항상 잘 모를 때마다 잘 알려주시고 노하우들이나 각종 팁 같은 것들을 알려주면서 저희 적응을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책임님을 보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진급도 하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품질관리 실험실에 있는 샘플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샘플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저희가 제품을 생산한 후에 일정 기간, 한 3년, 4년 정도 샘플을 일정량씩 보관을 해서 혹시 저희가 판매한 제품에 문제가 생겼거나 클레임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그때 그 제품들을 샘플장에서 꺼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샘플을 다 모아놓고요. 샘플을 꺼내면은 그 샘플로 테스트를 할 일정 크기로 잘라서 대지라고 부르는 종이에 붙여서 테스트할 샘플을 만들고 인쇄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할 샘플 만들어가지고 알아치는 곳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준비를 완료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날짜와 저희는 탑면, 바텀면이라고 해서 종이의 윗면과 아랫면, 이게 또 인쇄를 했을 때 좀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붙여서 샘플을 준비를 하고, RI를 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2도 인쇄, 그 다음에 셋오프라고 해서 건조성, 드라이픽, 웹픽, 이게 총 네 가지를 보통 검사를 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셋오프, 건조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샘플 위에 파란색 잉크를 묻힌 다음에 30초 간격으로 이게 건조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고, 이제 테스트하는 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잉크를 RI 테스트기에 올릴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잉크를 넘긴 다음에 보시면은 잉크를 롤에다가 1g을 발라놨고, 이거를 이쪽 롤, 파란색 롤에다가 전이를 시켜줄 거예요. 이 롤에 종이를 갖다 대서 여기 롤에서 종이로 잉크를 전달해주는 그런 실험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앞쪽에 있는 롤에서 뒤쪽에 있는 롤로 잉크가 전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한 2분 정도 전이를 시킨 다음에 롤을 한번 뒤집어 줄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집어줘서 조금만 전이를 시켜준 다음에 바로 인쇄 테스트 진행할게요. 전이가 다 되었고요. 여기 뒤에 있는 이쪽 면에 살짝 들어보면은 여기 이빨이 보일 거예요. 이쪽에 아까 만들어놨던 샘플을 끼고 한 바퀴를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대지를 붙여서 30초 간격으로 3분의 1씩 끊어서 진행을 시켜주면 이 잉크가 흡수되는 속도에 따라서 잉크가 흡수가 빨리 되면 될수록 이 대지에 잉크가 적게 묻는, 그래서 하얀색으로 보이는 그걸 보고 이제 건조가 빠르다 느리다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실험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내려서 이빨을 물려준 다음에 한 바퀴를 그냥 천천히 돌릴게요. 바퀴를 쓱 돌리고 이렇게 잉크가 다 묻었죠? 여기서 대지 두 장을 붙인 다음에 꽂아주고요. 똑같이 돌릴 건데 3분의 1씩 끊어서 30초씩 끊어서 돌릴게요. 초시계를 보고 30초마다 3분의 1씩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30초 때 3분의 1. 다시 30초 기다리고 끝내면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 결과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돌려서 먼저 빼주고요.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은, 요게 저희가 샘플 만들었던 제품이고, 샘플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대지를 돌렸던 샘플인데, 보시면은 여기 밑에 부분은 진하고 위에 부분은 좀 하얀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처음 30초, 그 다음 30초, 그 다음 30초. 여긴 바로 직후죠. 보시면은 점점 하얘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잉크가
건조가 되면서 이 돼지 쪽에 묻는 잉크 양이 적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게 하얄수록 건조가 잘 된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오른쪽이 탑면, 왼쪽이 바텀면인데 보시면은 오른쪽이 조금 진해요. 이 말은 바텀면이 건조가 조금 빠르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익검사실에서 RI 테스트하는 거를 제가 촬영해서 보여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뭐 피킹이나 이도 인쇄 이런 거 좀 더 진행하고 업무 마무리해서 오늘 퇴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품관 실험실 랩 테스트까지 끝나고 오늘 하루 할 일을 정리한 다음에 저는 이제 퇴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실험하는 것 위주로 기술 개발 업무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혹시 한솔돼지에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기술 개발 엔지니어 쪽이라면 기술 개발 쪽으로 지원을 해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루 종일 촬영을 해봤는데 조금 어색하고 재미없을지 모르겠지만 좀 재밌게 봐주시고 좀 유익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한솔돼지에 혹시라도 지원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퇴근해보겠습니다. 퇴근!